지금 이렇게 보시면 과일들이 갈색빛을 입고 있죠, 지금. 이건 뭐 너무 쉬워가지고. 그래서 돌리면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간의 독과 만성피로 개선에 좋은 이 복숭아와 사과. 여러분, 이 과일들이 우리 몸에 얼마나 좋은지 아시나요? 저도 얼마 전에 집에 친구가 놀러 왔었는데 급하게 준비하다 보니까 마땅한 디저트가 없더라고요. 그때 냉장고에 있던 복숭아와 사과로 만든 이 콤포트를 내놓았더니 정말 반응이 좋은 거예요. 달콤한 복숭아가 너무 맛있어서 많이 사왔다가 깜빡 잊고 물러져가지고 버린 적 있으시죠? 사과도 마찬가지로 쭈글쭈글하게 금방 쓸어버리게 마련인데요. 하지만 이제 걱정 마세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달콤하면서도 상큼한 복숭아와 사과 콤포트를 손쉽게 만들 수 있는 비법을 배우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이 레시피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재료 복숭아 3개와 지금 쭈글쭈글하게 변해버린 사과 1개인데요. 복숭아에는 아스파르트산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아스파르트산은 우리의 만성피로를 개선해주고 간 해독을 도와주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술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복숭아가 정말 좋은 과일이죠. 그리고 사과는 또 다른 중요한 재료인데요. 사과에는 비타민C와 섬유질이 풍부해서 면역력을 높여주고 소화를 돕습니다. 사과에는 또 펙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펙틴이라는 성분은 장 건강을 개선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육 회복에도 굉장히 좋은 게 사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과와 복숭아를 같이 섭취하게 되면 서로의 영양소를 보완하고 건강에 더큰 효과를 줄수 있는 거죠. 그럼 오늘 사과 복숭아 콤포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살짝 상태가 좋아 보이지 않죠?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이렇게 남아있는 것들을 활용하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상하지 않을 정도로까지만 놔두었지만 그렇다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오랫동안 놔두었다가 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거 신선한 과일로도 충분히 맛있습니다. 복숭아 쉽게 자르는 법 아시죠? 중간 이렇게 돌려가지고 그리고 옆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돌리시면 그래서 돌리면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나머지 것도 이렇게 하시면 자연스럽게 씨가 이렇게 쉽게 분리가 되죠. 옆으로 돌려주시고 이렇게 돌리면 그리고 나머지 있는 것도 이렇게 복숭아 이렇게 쉽게 자르는 법 모르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복숭아는 이렇게 씨 제거해가지고 이렇게 슬라이스 하신 다음에 이런 모양으로 툭툭 잘라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재료 손질할 때 부담 없이 편하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두껍게만 하지 말아주세요. 저처럼 냉장고에 오래 놔두었다가 만드신 분들은 껍질 중간중간에 안 좋은 부분들이 살짝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제거하시면서 재료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과일 같은 경우는 먹어야지 해놓고 야채 칸에 놔뒀다가 깜빡 잊고 썩어 버렸던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경험을 하신 것 같은데 제 주위 분들도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살릴 수 있을 때는 이렇게 콤포트를 만들어 드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반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숭아 이렇게 잘라줬고요. 이번엔 사과 잘라볼 건데요. 사과는 예전에도 알려드린 것처럼 사과 자르실 때는 절반 자르시고 모양을 맞출 거니까 이 끝부분만 이렇게 삼각형으로 제거하시고요. 부분만 살짝 너무 깊게 제거하려고 하면 손 베이니까 너무 깊게는 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양쪽 이렇게만 제거할게요. 그리고 나서 중간을 손안 다치게끔 이렇게 이렇게 하시는 게좀 안전해요. 두 번에 걸쳐서 하시는 게. 과일 잘못 다루시는 분들은 이렇게 두 번에 하시는 게 편하고요. 잘 하시는 분들은 한 번에 하시는 게 일도 아니니까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이거 못 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이렇게 방법도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사과도 깨끗하게 이렇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사과도 비슷한 모양으로 잘라줄게요. 슬라이스 해가지고 이렇게 자르시면 한 번에 되죠. 다시 0.5 정도의 슬라이스를 해주시고 이것도 이렇게 칼질을 누르는 게 아니라 이 동그란 원형 그대로 살짝 각도를 칼이 틀어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바로 칼이 왔다가 여기서 또 사선으로 살짝 각도를 줘서 잘라야 이렇게 모양들이 비슷하게 나와요. 아시겠죠? 빠르게 잘랐고요. 이제 조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준비된 사과 복숭아를 넣어주세요. 모두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올리브오일을 두 숟가락 정도 넣어주세요. 과일에 갑자기 웬 올리브오일이지 하시는 분도 있을 테지만 여러분 혹시 과일을 볶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대부분 과일은 신선하게 먹거나 주스로만 즐기시는데 과일을 볶으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제일 큰 장점은 과일의 자연스러운 단맛을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과일을 올리브오일이나 버터에 살짝 볶아주면 과일 속에 있는 수분이 증발하면서 당분이 농축이 돼요. 그러게 되면 자연스러운 단맛이 한층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과일의 표면이 카라멜라이징 되면서 달콤하고 고소한 풍미가 더해지니까요. 과일의 맛이 더 깊어지고 복합적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일을 볶을 때 사용하는 올리브오일과 버터 같은 좋은 지방은 과일 속에 들어있는 지용성 비타민과 항산화 물질의 흡수를 도와줍니다. 복숭아에 들어있는 폴리페놀이나 베타카로틴 같은 항산화 성분이 지방과 결합을 하면 우리 몸에 더잘 흡수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에도 더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죠. 팬에 불 켜주시고요. 처음에 잘 오일이 묻을 수 있게끔 한 번씩 섞어주세요.
처음에 이렇게 넣으신 다음에 소금을 두 꼬집만 넣어주세요. 불은 중강불로 가겠습니다. 중강불로 지금. 색깔 되게 이쁘죠? 많이 접해보지 못하신 분들은 웬 과일을 냄비에 넣고 볶고 있나 하실 텐데 이런 테크닉도 배워두시면 되게 쓸모가 많으실 거예요. 계속 뒤적일 필요는 없고 놔두셨다가 한 번씩 뒤적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수분이 많아서 처음엔 타지 않으니까 조금 놔두시고 천천히 한 번씩만 뒤적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끔씩 저어주시면서 꾸준히 익혀주시면 됩니다. 지금 볶아지면서 굉장히 사과랑 복숭아의 향긋한 향이 올라오네요. 조금씩 이렇게 변면이 갈색으로 카라멜라이징이 되고 있는데요. 복숭아가 표면을 잘 익혀지고 있습니다. 과일을 이렇게 열로 익히는 게 잼을 만드는 경우도 있잖아요. 콤포트하고 잼의 큰 차이라고 하면 이 콤포트는 이렇게 볶다가 설탕하고 물하고 넣어가지고 살짝 졸이는 방법인데 과일 모양을 잼처럼 형태를 볼 수 없게 으깨거나 그러지 않아요. 이 과일에 뭐 계피라든지 향들을 추가를 하고 식초나 과일 주스 같은 걸 첨가를 해서 향을 좀 더 입혀주는 게 콤포트고요. 우리가 흔히 하는 잼은 과일을 완전히 다 갈거나 으깨가지고 설탕을 넣고 끓이는 거잖아요. 장시간 동안. 그렇기 때문에 설탕에 대한 비율도 굉장히 높아서 솔직히 건강하다고 보기 좀 어렵죠. 잼은. 예를 콤포트 같은 경우는 설탕을 사용하더라도 과일의 단맛을 끌어내가지고 먹는 거기 때문에 설탕 사용량이 훨씬 더 적습니다. 그리고 잼 같은 경우는 형체가 없으니까 거의 빵에만 발라먹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콤포트는 어느 정도 과일의 식감이나 모양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냥 디저트로 드시던가 아니면 푸딩이나 아이스크림하고 곁들여 먹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콤포트도 한번 해보시고 잼도 만들어 보시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드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생으로도 드시다가 좀 물리면 이렇게도 만들어 보고 저렇게도 만들어 보고. 지금 이렇게 보시면 과일들이 갈색빛을 입고 있죠, 지금. 살짝 과일들이 이렇게 어느 정도 볶아졌으면요. 이때 화이트 와인. 저는 화이트 와인 넣는데 집에 혹시 화이트 와인 없으시거나 그러시면 종종을 넣으셔도 됩니다. 화이트 와인 200cc 넣어주세요. 그리고 불을 약불로 줄여주시고요. 여기에 꿀 2개, 꿀을 2테이블스푼 넣었습니다. 여기에 라임 주스를 하나 넣어주세요. 꿀이 2테이블에 라임 주스가 1테이블스푼 들어갔어요. 이 상태에서 이제 중불로 5분에서 10분 정도 익혀주시면 됩니다. 지금 와인까지 들어가서 과일의 향이랑 와인 향까지 너무 풍미 깊은 향이 나거든요. 콤포트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자꾸 드시다 보면 어느 순간 이 콤포트의 맛을 알게 됩니다. 콤포트 같은 경우도 그냥 현미빵이나 혈당 덜 올리는 빵에 이 콤포트만 넣어가지고 드셔도 굉장히 맛있거든요. 식감도 살아있으니까 한 번쯤은 다 이렇게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중간에 한번 먹어봤는데 굉장히 맛있어요. 여기에 혹시 뭐 계피라든지 바닐라 빈이라든지 좋아하시는 향신료 있으시면 넣으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애플민트도 어울리더라고요. 애플민트 넣을 때는 좀 다 끓인 다음에 넣으시고 계피 넣으실 때는 지금 넣어서 같이 끓여주시면 좋아요. 계피가루나 계피 있으시면 살짝만 넣어보시면 이거 브런치 카페에서 나올 것 같은 메뉴인데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오늘은 기본 베이직한 레시피로 알려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해보시고 나 이거 입맛에 맞아 하시면 계피나 바닐라 빈도 사가지고 한 번씩 넣어보시면 실력이 팍팍 느실 겁니다. 자, 이제는 거의 줄어들고 있죠. 물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죠. 이건 뭐 너무 쉬워가지고 과일 자르고 소금 넣고 볶다가 뭐 와인이나 종종 같은 풍미있는 술 넣고 꿀하고 라임 주스만 있으면 물 졸이면 끝. 식혀두었다가 빵이나 아이스크림 아니면 뭐 크림치즈 같은 거랑 드시면 됩니다. 이거 와인 안주로도 굉장히 좋으니까 뭐 까나페 같은 거랑 같이 곁들여 드셔도 돼요. 마지막쯤 되면은 이제 수분이 없잖아요. 이렇게 좀 약간 찐득찐득한 수분이 나올 텐데요. 이거 잘 타지 않게 잘 저어 가시면서 마지막까지 마무리로 익혀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어느 정도 보시면 수분이 다 빠지면 불 끄시고요. 이렇게 밀폐용기에다가 담아 가지고 냉장고에 두었다가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두었다가 다 식으면 냉장고에 보관하셨다가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샐러드 야채 준비하셔 가지고 이렇게 냉장에 넣어뒀던 콤포트 이렇게 올려서 이런 식으로 샐러드랑 드셔도 좋습니다. 여기는 올리브오일만 뿌려가지고요. 자, 한번 먹어볼게요. 복숭아부터 먹어보겠습니다. 양상추랑 여러분 너무 상큼하고요. 정말 고급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콤포트 드셔보시면서 약간 이 콤포트에 대한 식감만 이해하시면 이거 정말 맛있거든요. 정말 너무 맛있네요.
만들어 두시면 냉장실에서 한 3-4일 한 4일 정도까지는 보관할 수 있으니까 한번 만들어 두셨다가 아침이나 저녁에 운동 끝나고 간단하게 먹을 때 드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맛있네. 오늘은 복숭아와 사과를 활용해서 간단하면서도 건강한 콤포트를 만들어 봤는데 여러분 어떠셨나요? 이렇게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랍죠? 복숭아와 사과가 어우러져서 달콤하면서도 상큼한 맛을 내는 이 콤포트는 아이스크림이나 요구르트와 함께 먹어도 굉장히 맛있고요. 크림치즈나 샌드위치로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활용도가 좋습니다. 물론 따뜻하게 먹어도 적응만 되시면 그 풍미가 일품이거든요. 여러분도 냉장고에 남은 과일이 있으시다면 이번 레시피를 꼭 한번 따라해 보세요. 건강에도 좋고 맛도 좋은 간식으로 정말 딱일 겁니다. 이렇게 좋은 레시피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멋진 레시피를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앞으로도 더 맛있고 건강한 레시피로 찾아올 테니 꼭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맛있는 식탁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여기까지 로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